자,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.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1심 유죄가 선고됐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. 구형과 3년 6개월 구형했었죠. 1심 형량 나왔습니다. 선고 결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북한에 송금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두 가지인데요.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. 그런데 여기는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북한과 관련된 것도 있죠. 북한과 관련된 선고도 나왔습니다. 지금 막 들어와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최윤정 기자, 조금 전에 수원지법의 선고 결과 지금 들어왔죠? 네. 법원은 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이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6개월에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. 이 수원지법은 김 전 회장에게 그러니까 징역 2년 6월에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를 했고요.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 우려와 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그 이 죄책이 무겁다면서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. 예. 자, 결국 선고가 나왔는데 자, 일단 유죄가 확정이 됐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구형량은 3년 6개월입니다만 구형량보다 좀 적습니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또 다른 혐의였죠. 또 다른 혐의 특히 대북송금 대납 혐의는 징역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고 합니다. 지금 사건이 두 개라서 좀 복잡한데 자 일단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? 사실 오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결과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유죄로 예측을 하고 계셨습니다. 아무래도 같은 재판부가 지금 판결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결국 공동정범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서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나왔고 9년 6개월이라는 굉장히 엄한 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대부분 예측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은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으로서는 공여 그러니까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.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부분에서 유죄가 인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성태 전 회장이 관련해서 그 경기도의 뭐 스마트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지사의 어떤 그 방북 비용에 대한 대납 성격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요.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다 유죄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뭐 예측에서 크게 빗나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물론 1심 결과입니다. 1심 결과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라는 점, 그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참 재판 참 오래 끌었습니다.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기도 하고 이 사건 물론 이제 이건 이화영 재판이었습니다만 관련된 재판 김성태 재판에서 북한에 뭐 대신 돈을 줬다 아니다 이 쟁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끝났으니까 최윤정 기자 참 재판 과정이 참 오랜 기간 동안 지리하게 이어져 왔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대북 송금 수사부터 재판까지요.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먼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억대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처음 불거지게 됐습니다.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에 자취를 감췄습니다. 그러다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이 태국 골프장에서 붙잡히면서 다시 수사에 탄력이 붙었고요.
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지원을 약속해서 이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했다. 이 대표도 알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그리고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 등이 이어지면서 이 검찰과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사이에 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. 그리고 지난달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리고 오늘 이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요.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기소가 돼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. 예. 자, 이화영과 김성태는 어떤 사이였을까요? 김성태 전 회장의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. 잠깐 들어볼까요? 예, 그럼. 자, 근데, 그러면 한 번 더 바꿔주면 되잖아. 우리, 아니, 형은 나보다 해서 하지 마. 저하고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형동생이었는데, 이런 인생이 좀 참담하고, 그렇습니다.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. 아닐 거예요? 자, 결국 이 재판이 주목받는 거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,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? 물론 정확한 판결문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인정이 됐는지 그 적시 내용도 봐야 되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치적뿐만 아니라 사법적 부담 상당히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이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전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 판결문에서 인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김성태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었어요. 김성태 회장은 사기업의 회장이잖아요. 그런데 본인 기업도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큰 금액을 대북 송금의 용도 제공을 할 때는 과연 그 제공의 용도가 무엇이겠느냐, 그 동기가 무엇이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국정원 문건을 들면서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에서 이걸 배척을 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내용 진술이 굉장히 일관적이고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앞으로 잘해보겠다, 방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,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렇기 예. 때문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부분으로는 뭐 그 재판에서 결국에는 증거로 좀 다투어져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번에 김성태 전 회장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의 동기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사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